안녕하세요. 덕이꿀입니다. 이번 덮여오기호 물건을 준비했어요. 이건 제가 준비한 수봉이고요. 직접 만든 수봉이에요. 도안은 제 걸로 했고요. 이거는 교환할 때 받았던 거예요. 이렇게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제 거 뭐 인쓰들은 다 알잖아요. 요렇게 대충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고요. 제 거는 아마 100장일걸요? 예, 대충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요것이 교환한 거죠. 제가 고퀄 인쓰는 앞으로 빼놨어요. 이거 예쁘죠? 이게 정말 너무 예뻤어요. 완전 고퀄이죠? 까만 너구리 인쓰인데요. 역시 까만 너구리가 역시 예뻐요. 제가 다 고퀄이라고 생각한 것들이 대부분 까만 너구리였어요. 이렇게 앞에 빼놨고요. 대충 보여드릴게요. 너무 많아가지고. 예, 대충 봐도 다 이쁘죠? 저번 교환자가 물건을 되게 예쁜 걸로 챙겨서 보내줬어요. 그래서 너무 고맙네요. 이거는 편지지, 편지 봉투. 그리고 제가 판매하고 있는 떡 메모지. 멍멍이 요리사 질문 있어요, 연필이. 떡메 100권짜리 2개요. 그리고 이것도 교환했던 건데 믹스로 떡 메모지를 믹스로 보내줬어요. 이쁘네요. 이뻐요, 이뻐. 그리고 여기 잉컷들이 있어요. 근데 잉컷들이 이뻐요. 그리고 이거 부적인스. 이거는 박태꺼 제가 판매하는 그거. 박태꺼 보관종이 혹시 필요할까봐. 교환자들은 교환을 평상시에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박태꺼 보관종이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대부분 달라고 요구해서 넣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슬라임. 제가 직접 만든 슬라임이죠. 슬라임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요 핑크핑크한 슬라임 먼저 플레이를 해볼게요. 이거는 제가 플레이하고 나면 이게 다 섞이거든요. 다시 제가 글리터 뿌려서 보낼게요. 제가 살짝 끈적이게 만들었어요, 일부러. 왜냐면 이 폼볼이 탈출하더라고요. 그래서 폼볼 탈출을 막기 위해서 살짝 끈적이게 만들었고요. 흰 무덤은 없어요. 지퍼 소리 좋죠. 두 번째 슬라임이요. 이건 역시 제가 폼볼 탈출 현상을 막기 위해서 좀 살짝 끈적이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손에 묻지는 않아요. 손에 달라붙은 형상은 없고요. 괜찮은 것 같아요. 물건을 이렇게 준비했고요.
인스만 한 이 정도 되네요. 많죠? 이거를 제가 수봉에 넣어서 예쁘게 포장을 해서 보낼게요. 지금까지 덕이꿀의 덕폭이었습니다. 많이 신청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 헉, 슬라임이 빠질 뻔했는데 슬라임도 있어요? 근데 이거 꾸며서 보낼게요. 글리터도 뿌려서.